다음 달 다가올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이나 선물로 쇠고기를 사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유통기한이 4년이나 지난 쇠고기를 팔아온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냉동창고 안에 상자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쇠고기들을 살펴보니 유통기한이 4년이나 지났습니다. 포대 안에는 하얗게 색이 바랜 쇠고기가 담겨 있습니다. 식육포장 처리업자 35살 김모 씨가 이곳에서 허가 없이 보관해온 쇠고기는 17톤. 이 가운데 20%는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 1톤을 보관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가 끝나자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 2톤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과 식육점 등에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는 폐기시켜야 하지만 최근에 도축한 것처럼 라벨지를 거짓으로 꾸며 이 음식점 등에 정상가로 납품시켰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도내 음식점과 식육점 50여 곳에 쇠고기를 납품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력 번호를 조회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서 계속 지금까지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추석 전까지 축산물 유통기한을 속이는 행위를 단속해 신고자에게는 최고 5천만 원의 신고보상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